이명웅 씨, 영탁 씨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한국의 트로트를 알리기 위해 월드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K-POP이 너무 관심이 많이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K-트롯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월드 투어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특히 아, 이 나라는 꼭 가서 한번 공연하고 싶다 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스페인에 꼭 가서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스페인. 일단 제가 스페인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는 프랑스인데. 이탈리아도 축구. 축구 얘기 나오면 다들. 네.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리오넬 메시 선수.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축구 엄청 좋아. 그래서 제가 항상 메시를 보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미스터 트롯 우승을 하고 나서 내가 스페인에 가서 공연을 할 때 메시가 나를 보러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막연하게 꿈을 꿨던 게 스페인에 가서 꼭 콘서트를 하고 싶다. 메시가 올 수도 있으니까. 메시가 힐로 모자도 심장마비 올 수도 있으니까. 영탁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이유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리그앙, 세리에. 경기도 보고 진짜 거기 계시는 한인분들 그래도 또 좋은 에너지 위안 드리고 좋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노래방 이래 가족끼리 가거나 회식 때 가거나 그럼 트롯을 부르면 그전에는 뭔가 뭔가 너무 어른이다. 너무 옛날 노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애늙은이 막.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이 잘 되면서 이제 눈치 보면서 굳이 부를 필요가 없거든요. 트롯에 대해서. 그렇죠. 앞으로도 더 많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